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 재판에서 이 배소연 5급 공무원이었던 배소연 씨가 자 이 김혜경에 배달해준 그 초밥이라든지 이런 각종 배달 음식에 관해서 자 이 김혜경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자 김혜경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런데 법인 카드로 결제를 했다. 그러니까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그 김혜경으로부터 받은 돈은 자기가 챙겼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건에 관해서 지금 김혜경 재판에서 이 배소연이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자 이게 판사는 그게 위증이 있다 몇 차례 경고도 했지만 그러나 꿋꿋하게 자기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 이걸 보고 또 이재명 측에서 뭔가 손을 써가지고 배소연이 전부 다 이 김혜경이나 이재명에 넘어가고 있는 범죄 혐의를 전부 다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있는 것 아니까. 그러니까 뭔가 또 보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자 이걸 본 이 김민전 국민의힘의 이 수석 대변인이 자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. 본인이 SNS 올린 글입니다. 요즘은 배달 음식 천국인데 그런데 밤늦게도 치킨에 떡볶이 빙수까지 주문이 가능하다. 그런데 오전에도 콩나물 국밥에서 햄버거 이리까지 뭔가 다 이 가능한데 왜 자 이 배소연을 시켜가지고 음식을 했을까?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.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이런 음식을 배달했을까?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한두 가지만 딱딱 눌리면 바로 자동 결제가 되는데 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김민전 대변인이 자, 이 이슈가 됐을 때 바로 즉각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이 의혹이 들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이 모두가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왜 이런 걸 했을까? 왜 공무원을 굳이 시켰을까? 그 많은 공무원들이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사모님 팀이라고 해서 운영됐다고 하니까 자, 이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이런 일을 할 만큼 한가한 공무원들인가? 자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을 김민전 대변인이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말합니다. 동네 슈퍼도 전화만 하면 수박에서 생수까지 그리고 뭐든지 후불제로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왜 대한민국 5급 공무원을 두고서 이 공무원은 제쳐주고 전속 배달원으로 썼을까? 그러니까 지금 5급 공무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7급 공무원이 심부름꾼 전속 배달원으로 썼을까? 이게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지금 이 국고 손실죄에 물으라 하는 국민들의 여망인 것입니다.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마치 산업이 공노비처럼 부렸다. 그 이재명이 지금까지 뭐 이렇게 뭐 국민들 서민 경제를 생각한다, 인권을 생각한다,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구체적인 예로 들어가면은 본인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. 자 여기 김민전 대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. 배 씨가 자기 카드로 계산하고 현금을 김혜경 씨에서 받았다니까 더더욱 궁금해진다고 했습니다. 자, 이 법인 카드를 계산하고 김혜경이 현금을 받았다. 그런데 이 문제는 자 이게 검찰도 이걸 물어봤다는 겁니다. 조사하는 과정에서. 그런데 그게 아니다. 안 받았다라고 해놔놓고 지금 와서 총선에서 이기고 이제 이재명에 대한 심판이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뒤집어 버린 겁니다. 자 그러면서 오고 공무원이 배달하는 음식이 더 맛있는 걸까? 자, 이 배소연이 배달하는 음식이 더 맛있었어. 그래서 요즘은 라이드라 해가지고 배달 서비스가 엄청 많습니다. 자 배달 서비스가. 자 거기 뭐 배민이다 뭐 생각대로다 뭐 온갖 이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굳이 자 이 5급 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배달을 했나 사진 찍어 보내기도 하고 음식을 찍어 보내기도 하고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금 황제 대우를 받지 않았을까. 자 그러니까 왜 배 씨의 배달비는 경기도 도민이 지불해야 했을까. 그러니까 배달비를 경기도 도민이 지불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김혜경의 돈을 배소연이가 자기가 가져갔다고 하는 게 이게 거짓말로 보이는 겁니다. 거짓말로. 그러니까 배소연 씨가 지금 자기가 모든 총대를 메고 자 이러니까 다음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모두 다 풀어줄게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자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면서 아니 국고로 배소연 씨에게 배달비를 지불한 것에 대해서 국고 손실죄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. 국고 손실죄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. 자,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? 지금 이 김민전 대변인이 즉각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. 자, 공식적으로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뭐 수련 하나 적어가지고 읽는 것보다 요즘에는 어떤 형태의 글이든 적으면 바로 유통이 됩니다. SNS를 통해서.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장소에 또 어떤 시간에 있든지 간에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문제를 지적하고 빨리 유통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저기 배소연 씨나 김혜경 씨 행동에 대해서 자 이거 뭐 그러는가 보다 넘어가 버리면
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.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그때 즉각 대응을 하는 게. 이게 김민전 대변인이 학교 교수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지금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자 이 김정숙의 타지마을 옷값 이런 것도 지금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김정숙 그리고 김혜경 이 세 사람 즉 삼김 여사의 특검을 하자 이렇게 말한 것도 바로 그게 지금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김정숙 사건을 터지고 있습니다. 과거에 김정숙이 입었던 옷, 과거에 김정숙이 갔던 여행했던 곳, 갑질 수영장 경호원을 수영장에서 코치로 사용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. 이게 지금 우리 우파 진영에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대응이 약했는데 지금 아주 빨리 대응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주 속 시원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 김민전 대변인뿐만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의 의원들 108명 모두가 다 최전선에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. 자,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어떤 사람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나중에 구속되거나 뭐 떨어지거나 뭐 말썽을 일으키거나 이럴 때 되면은 아,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었어? 이러는데 자,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에 있는 시의원도 아니고 구의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, 여기는 전국적인 이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SNS도 활발히 하고 그러니까 자 그런 사람들을 제발 좀 뽑아달라 하는 게 국민들의 예망이었는데 공천에도 이번에도 보니까 당선자도 많고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많은데 반응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몇 사람. 자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매체에 더 많은 메시지를 올려가지고 민주당의 엉터리 같은 게 대응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.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민전 수석 대변인이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성창경 TV였습니다.